일본도 긴긴 장마와 몇 번의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의 벼들이 나달 수가 예년 대비 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수확량은 될 것 같습니다. 올해는 그 유난히도 긴 장마와 일조 부족, 세차례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 농민들의 애로가 많았습니다. 다행히 가을볕이 좋아서 요즘 염음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 올해 그 작황을 보게 되면은 소출이나 생산량이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만회해서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